저희가 좀 응원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좀 모범이 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쵸.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임영웅 아티스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까 봉사를 저희 아티스트는 선물을 일체 받지를 않습니다. 생일이나 이런 데. 그래서 저희가 봉사나 아니면 기부 이런 걸로 해서 아티스트를 더 빛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항상 생일 때나 앨범이 나올 때마다 기부를 했었는데 올해는 돈이 없어서 앨범 110만 장 만들었냐고 회비를 몰빵을 해가지고 기부를 올해 처음 못했어요. 그래서 아래 모금함을 마련해뒀어요. 그냥 만 원이고 2만 원이고 3만 원이고 그냥 성의표 싣고 기부를 좀 더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준비하면서 최은혜 선생님께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선생님 저희 이런 이벤트를 진행 중인데 오셔서 이렇게 좀 해주실 수 있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최은혜 선생님이 제가 페이를 조심스럽게 여쭤봤는데 잠깐만요. 이것 때문에 얼굴 다 비쳐요. 제가 선생님을 섭외를 하면서 선생님이 국내 3대 누리교실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페이를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드릴 거를 예상하고 반을 깎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섭외를 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단 한마디의 말씀. 영웅시대가 그런 행사를 했는데 제가 무료로 가 드려야지. 당연하지. 그거 안 그래요? 자식들 최근에 우리 힘들어.
남은 시간 즐겁게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말씀도 잘하시고, 세상에나. 네, 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예, 예. 네, 어서오시는데, 어디 서 있어야 되나? 안으로 그냥 서세요. 예, 앉을 데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가운데 들어갈 수는 없지 않냐? 예,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임영웅 씨가, 우리 저거 아까 우리 박성모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노래에 국민을 다 사로잡았어요. 아, 네. 그렇지. 이런 데서 이제 못 맞추면 잘리는 거예요. 예. 네, 그냥 딴 거 얘기하려고 차라리 말을 하든 말든 그냥 가라니까. 아셨죠? 자, 그래서 바람이라는 노래를 가는데, 바람이라는 노래를 하는데 어떤 때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때 바람이라는 노래를 하다가 우는 사람들이 있어. 왜냐면 어떤 가사가 내 마음을 건드려서 우는 거거든. 그러면 옆 사람이 울 때 귀경해야요, 안 해야요? 안 해야요. 귀경해기만 해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귀경함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옆 사람 구급지에서 구경하라 그래. 또 주면 돼, 안 돼? 안 돼. 그냥 혼자 울게 냅둬. 근데 여기는 분위기가 아무리 슬픈데 울게 생기들 않았어, 지금. 좋아갖고 붕붕 떠갖고 그냥 오직 의자에 앉은 게 아니라 구름이 앉은 것 같아요. 그럼! 자, 바람이라는 노래를 오늘 제가 이것저것 선곡을 해서 제가 저장을 했는데 거기에 우리 임영웅 씨가 이 노래는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노래를 다 임영웅 씨가 불러서 역주행을 시키는데 자식이 말이야 최근에 건 안 불러갖고 갑자기 내가 또 갑자기 승질 나려고 그러네. 제가 그래서 바람이라는 노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요.
저는 이 노래를 노래 이제 천천히 알려줄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우는 걸 봤어요. 정말 저는 이 노래를 듣고 차 안에서 엄청 많이 울었어요. 진짜로 그냥 계속 울었었어. 어, 근데 이 노래를 모든 사람이 누구 노래라고 생각해? 내 노래. 집안에 뭔 일 있구나. 그치 수인님, 그치 뭔 일 있네. 그리고 제가 여러분 있잖아요, 있잖아요. 우리는 그치 우리는 어 일을 하면서 가족과 함께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면서 누가 알아주길 바라면서 일하는 건 아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누군가가 알아줬을 때 그거는 가시밭길이 아니고 무슨 길? 꽃길. 그거를 알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집안에서 누가 제일 잘해야 되는 줄 아세요? 신랑. 시끄러. 집안에서는 어른이 잘해야 돼. 어른. 엄마인지 알죠? 자, 그래서 집안에서는 누가 잘해야 된다 했어요? 어른. 어른. 자, 저는 정말 중요한 게 어른이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른이. 왜냐하면 우리 그런 말씀 아시죠? 어 앞에 좀 갈게. 여기 오늘 처음 왔죠? 자, 어 왜냐하면 여기 우리가요 형만은 아우 없는 거 아시죠? 형이 아무리 조금 부족하다고 해. 예를 들어서 예, 조금 부족해. 그래도요 형이 훨씬 더 동생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동생이 치 받쳐서 우리를 예 사랑하고 이렇게 정 그러니까 물론 서로 사랑을 하지만 정말 끊임없이 주는 사랑 무슨 사랑이야? 내리 사랑. 그랬기 때문에 형만은 아우가 없는데 부모만한 자식이 있냐 이 말이요. 그려 안 그려? 그려. 네, 그래서 정말 부모가 잘해야 된다는 거야. 어른이 특히 누가 잘해야 돼? 집안에 엄마들 잘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다 엄마잖아. 아직은 어른을 모시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는 오니까 네, 친구들한테 잘할 때 내 아들과 내 딸은 내 친구잖아. 들어온 식구는 누구야? 며느리하고? 아이고 이게 똑똑이야. 자, 들어온 자식에게 잘해야 집안이 편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옛날에 엄마들은 참 조기 새끼도 아들한테만 갖다 주고 그잖아 딸한테 밀어주고 막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어째 이렇게 말을 대답을 잘해. 괜찮은 그릇이 다 다녔는 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여러분 요번에 이명호씨가 보금자리 나왔죠? 자 이 노래가 신곡인데 여러분 내 말 좀 들어봐. 어 저는 우리 또 너무 깜짝 놀란게 이명호 우리 팬클럽에서 영웅씨 대해서 CD를 예 어 예전에 우리 이명호씨가 설 무대가 없을 때 무대를 세워주고 길을 사려줬던 선생님들을 몇몇 분을 선정을 해서 예 만약에 10분을 줬다면 10분 중에 아까 말씀하셨죠? 충북 제작이 엄청 크게 해야 돼. 탑3에 들어가는 최은혜에게도 이등으로 많이 이등으로 많이 준 거요? 탑? 그래, 아 진짜로? 네, 진짜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많이 피하라면서 주는지 몰라요. 진짜로 네, 우리 충북 제작이 MBC에 오셨었거든. 예, 등록하는 사람마다 다 주고, 예, 그래서 내가 이렇게 또 얘기했어. 뭐라 했냐면, 자, 이걸 혹시 필요해서 내가 우리 엄마가 너무 좋아하는데 하나 더 주시면 안 돼요? 그랬는데, 아니, 그럼 준다. 준다. 근데 당근만 되팔지 마라. 왜냐하면, 이거 구하기로 너무 어려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CD 가격이 높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팔 염려성이 있는 것 같아갖고, 나는 나한테 한 장도 안 남기고, 하실 거예요. 자, 탑2요. 쓰리 아니요. 자, 그래서 보금자리를 제가 조금 알려드릴게요. 좋죠? 자, 근데 악보 없이 워낙에 많이 오셨으니까 여기 지금 악보가 위에 있어요. 그죠? 위에 있으니까 이 악보를 가사를 밑으로 나오게 하고 악보를 위로 해야 여러분이 잘 보일 것 같아서 악보를 싹 바꿔서 예, 위로 올리고 이렇게 악보가 위로 올라가서 보이죠? 자, 일단 보금자리를 좀 알려드릴게요. 네, 신곡이니까.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여름 교재에 보금자리가 없어요, 저한테. 왜냐하면
이명호 씨가 신곡이 나오기 전에 선곡이 끝났어, 제가. 교재가 나왔어. 근데 나는 노래기시에서 내 교재에 있는 것만 가르쳤지, 그거를 악보를 우리 김PD가 저, 저기 악보 파는 데 있죠? 예, 예, 가, 들어가서 사갖고 죄다 복사해갖고 줄여서 지금 가르쳤다, 이 말이야. 맞지 않냐, 맞지 않냐?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예, 직접적으로 이렇게 배우진 않으셨으니까 많이 들어서 익히긴 했지만 많이 들어서 익히는 거하고 배우는 거하고는 확 다르다는 걸 예, 요 맛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일단 노래를 먼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뭘 한다고요? 오래기. 그렇지. 자, 다시. 아무것도
세 번 정도 하면 같이 하라는 거요. 규경을 하라는 게 아니라. 엄마한테 시작. 아무것도 그렇지 필요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런 줄 알았다. 자 우리 이명웅 씨가 여기다 기교를 넣었어. 그 어려지 가지. 지지야 잘했다. 지지 잘했다. 어 진짜 어머 뭐 어, 진짜 아무것도 했죠. 필요 없어요가 아니고 필요 없어요. 내가 아까 말했잖아 두 번 세 번 시작하면 어떡한다? 아마 그다음에 자꾸 규경해 규경. 아무 시작.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러잖아. 그럼 내가 우리 아버지 버전이 좀 있었고 자는 척 왔다 갔다 내 아버지 버전 이런 거거든. 내 자식들이 바지 좀 몰리게. 그래서 이명웅 씨가 MBC 왔을 때 한참 얘기하다 이 저 뒤에 가서 우리 앉아서 얘기하자 막 이랬던 것도 있잖아. 제가 그죠? 와 보자째. 자 그다음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안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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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나는 있잖아. 난 너무 신기한 게 안아요가 기교를 부리고 꺾는 목이잖아요. 몸이 움직여야 돼, 안 움직여야 돼. 근데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서 안아요를 잘해? 아, 난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돼. 나보다 더 고수여.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진짜 안아. 진짜 안아. 진짜 안아. 진짜 안아. 아무것도 시작.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당신만 있으면 돼. 시작. 당신만 있으면 돼. 그렇지. 한눈 팔지 않고 사랑할래요. 시작. 한눈 팔지 않고 사랑할래요. 되시오. 자, 한눈 팔지 않고 코 아니 한눈 팔지 않고 이게 아니고 여기서도 예 뒤에 내 손목을 써주는 거야. 고오 그죠? 한눈 팔지 않고 여기 그렇다고 고오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돼 회장님 안 되지? 그렇지. 한눈 팔지 않고 됐죠? 그 다음 어떻게 사랑할래요 되었어요. 자 사랑자에서 만나게 잡아주고 할래요를 쭉 밀어줘야 돼. 왜? 뒤에 돈도 필 이거를 가야 되기 때문에 사랑할래요 돈도 필요 나도 예수 이러면 그 사랑하는 이명웅 씨의 노래를 다 망치는 겨. 그래 안 그래? 노래는 제대로 보여야 돼. 그냥 작아다 저처럼 배우면 티가 안 돼. 그래서 자 한눈 팔지 않고 됐죠? 그 다음은 사랑할 때 사랑 나 성질 나서 내가 먼저 해야 되잖아 회장님 기지 이거 왜 먼저 하냐 이 말이요 나를 내 영역을 자꾸 침범을 해갖고 내가 조금 그 시키냐 하네. 자 사랑하면요 우리 봐봐요 높은 데를 올라가려고 하면 언덕을 올라가려고 치면 여기서부터 어떻게 이렇게 올라갈 준비하죠. 자 그런데 사랑하고 숨쉬고 사랑할래요 여기까지 해야 돼. 시작. 사랑할래요 대신 사랑부터 됐어. 사랑부터 사랑을 사랑하고 숨을 홀다시란 말이야. 시작. 사랑할래요. 어이구, 어이구, 어떻게 하는 거야? 그렇게 막 주먹으로. 예. 그나마요, 여기를 세게 쳤으니까 그다음 어떻게? 돈도 필요 없어. 잠깐만, 시작. 돈도 필요 없어. 그다음 백도 필요 없어. 잠깐 봐봐요. 여기를 힘차게 안 하잖아. 그럼 거꾸로 있는 것 같아.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니까 노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돈만 필요 있어. 백만 필요 있어. 당신만 없으면. 어째 웃는 것이 이상해. 왜 박수 쓰듯 소름 돋아. 그래서 돈만 여기요. 돈도 필요 없어. 여기를 강하게 해줘야 돼. 진짜로 돈도 필요 없어. 시작. 돈도 필요 없어. 그러니까 제가 돈도를 세게 하라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돈도 필요 없어 백도 필요
이거 아니고 돈도 더 세게 하고 그치? 시작. 돈도 필요 없어. 그 다음 백도 필요 없어. 스톱. 그 다음 자 당신만 예, 있으면 될 때 당하고 예 음을 높게 치잖아. 그때는 어떻게 당신만 이렇게 만드니까 당자는 어떻게 아까처럼 당하고 그렇지 땡겼다 땡겼다 한 거예요. 당신만 있으면 돼.
먼저 알려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이걸 했다 이 말이오. 자 그리고 사실 이명웅 씨는 발라드 쪽을 훨씬 더 잘해요. 맞잖아 그치? 그런데 얼마나 또 마음이 또 이쁘면 또 본인의 팬층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예, 또 연세가 또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이뻐하잖아. 그러니까 그분들이 좋아하는 트롯 버전 이쪽으로 이 보금자리하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사랑요. 지금 1위로 올라가 있죠? 네. 예, 정말 그래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이 이 노래를 좋아하실 것 같아서 막 뭐 사랑은 늘 도망가 어쩌고 이런 거는 너무 못하는데 이래갖고 노래교실에서 그냥 노래교실이라는 거 노래도 배우지만 스트레스 풀려고 오거든. 태연애가 계속 막 아 나 간다 그러고 먼저 해서 뭐 성질 난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해서 웃으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거거든요. 사실은 진심이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 여러분 재밌게 하려고 하는 거지. 예. 그래서 노래교실은 그렇게 막 노래를 배워서 어디다 쓰고 막 어디 가서 노래장 나가서 김치 냉장고 타려고 그러는 거 아니고 집집마다 김치 냉장고가 두 개씩 다 있잖아. 그래 안 그래요? 즐기려고 오는 거고 공부하려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잖아. 그래 안 그래요? 자 노래 괜찮죠 정말. 우리가 이명웅 씨 팬 영웅 씨 되어서 그런 게 아니라 노래 좋죠. 자 보금자리는 어디가 보금자리인지 아세요? 내 집이 보금자리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잘해야 돼? 남편한테 잘해야 되고 남자들은 아내한테 잘해야 되고 예 가족에게 잘해야 된다는 거죠. 옆집 아저씨 옆집 아저씨 잘하면 돼요. 뭔가 이제 알죠? 옆집 아저씨 옆집 아주머니는 밖에 나와서 보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쁘게 치장해서 이쁜 거요. 그니도 집에서는 옆집에 아줌마 목욕하고 나오면 다 똑같아 버릴 뻔하고 그래 안 그래요? 그래 그러니까 누구한테 잘해야 돼? 그렇죠 신랑한테 잘해야 돼. 오늘 집에 갔을 때 내가 빈손으로 가지 말고 뭐라든 사가지고 박카스를 사가지고 가든 찐빵을 사가지고 가든 호떡을 사가지고 가든 가지고 가서 뭐라 그래야 돼? 아이고 그냥 영어 있잖여 내가 그냥 오늘 또 영웅 시대 여기 갔다 왔더니 거기 천이라고 왔어. 걔가 이렇게 말을 이렇게 잘 안 불러갔어. 걔가 왔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당신이라네. 갈 때 이걸 좀 사주고 가래. 애들 주고 나만 못 주지 말고. 그래서 오로지 당신 주려고 사왔어. 그럼 남편이 뭐라 그래. 안 하던 짓을 하면 죽는다는데. 맞지?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그러는데 이렇게 딱 돌아가 이렇게 돌아왔을 때 봐봐 콧구멍 엄청 멀어. 그래 안 그래? 그래.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배운 대로 스타카토로 딱 들어가고 나였으면 좋겠다 여기 자르면 안 돼 아셨죠? 그 다음 아무것도 하고 필요 코소리는 안 해도 되는데 자 기교를 부리고 그 다음 든든한 두음에 안겨 그죠? 잠들고 싶어 아이고 그치 그 다음 사랑해 잠깐 내 사랑해 퍼 이거 아니고 돈을 밀어 내 사랑해 퍼 금자리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절 2절 계속 자
잠깐 물 좀 먹고. 나 이렇게 요란한 거 잘 못 먹어, 촌스러워서. 제가 우리 김피디님하고 음악하면서 만나는데 8년 연애하고 결혼해갖고 지금도 살아. 그랬더니 옆에 사람들이 너무 오래 살았다고. 응, 괜찮냐고 이렇게 말해야. 난 엄청 괜찮어. 아, 진짜. 그래서 우리 여러분 있잖아요, 부부가 이쁘게 살잖아요. 그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해줘. 네. 어, 정말 그죠? 네. 어,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 집이 서로가, 저는 이제 노력이시대, 여기서 노력을 하시 올 사람 좀 있는 것 같긴 하다. 그러니까 봐봐요. 그렇지. 자, 보세요. 좀 아까 오셨던 데 곽성근 이사장님은 황덕새 마을 공부에 뜨고. 그치? 우리 왔지? 자, 황덕새 마을 공부에 혹시 돈이 걸린 거 같다, 너. 거기서 제가 월요일 날 10시 반에 예, 또 이렇게 강의를 하고요. 이렇게 해, 이렇게. 그리고 화요일 날은 충북 MBC. MBC 방송국, 그치, 그치? MBC 방송국에서 또 이렇게 오후 2시 반에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현대백화점에서 오전 10시 40분에 있어. 청주로 세 번 와, 일주일. 5일 중에 예전에는 네 번 왔었거든. 그렇게 하고 대전은 또, 예, 신세계백화점, 또 롯데백화점. 잠깐만, 나 엄청 또 잘난 척 한번 할게. 3대 백화점을 최근에 갔다 와요. 이게 또 아무나 하는 건 아니잖아. 기자? 뻥치면 되지. 뱉어도 돼? 그럼 자,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다 하잖아, 그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박성근 이사장님이 항상 저를 소개를 할 때 전국에서, 예, 뭐 몇 대,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우리 최근 선생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전에 제가 흥덕새 마을 근거에 노력실 들어간다고 했더니 어떤 사람이 진짜냐고 물어보더라고. 왜? 백화점하고 방송국을 하니까 진짜 거기 가는 거 맞나? 진짜 거기 가는 거 맞나? 근데 우리 이사장님이 대학교 때 음악을 하셔갖고 음악에 조약합시다. 아무나 안 써. 나 같은 사람만 써. 그만 사람이 써. 엄청 이뻐요. 엄청 이뻐요. 이 사람 맞죠? 엄청나게 응원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그 뭐냐면 우리 여러분들도 잘하기 때문에 응원하는 거잖아. 유명호 씨가. 그죠? 능력 있고 막 잘하니까 응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대치문가 있고 하고 어리버리 하는 사람들은 별로. 아마 뭐라라고 해. 막 붙었는데 그리워 안 그리워? 저는요, 저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너무 멋있다는 거야. 제가 예전에 시골에 공주시 계룡 쪽에서 일을 이제 노력실을 저녁에 하는 노력실 14년을 했어. 일주일 두 번씩 가면서 14년 밤 깜깜한 밤에, 예, 제가 초창기 저 20년 정도 됐거든요. 노래하면서 한지 초창기에 일주일에 18개를 했어. 그랬더니 여름에 내 몸이 자주색이 됐어. 땀띠가 아무도 몰라. 노래 교실을 하고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서서 이렇게 나 혼신의 힘을 빼서 이렇게 하잖아요. 딱 끝나고 그러면 어지럽고 여기 딱 잡아. 사람들은 모르잖아. 그 정도로 기운을 뺐거든. 집에 와서 샤워할 때 보면 몸이 자주색이야. 땀띠가 너무 많이 나서. 사람은 아무도 몰라. 이명웅도 그러고 있다는 얘기 되시는 거야. 너만 살잖아. 자, 여러분들 있잖아요. 앞에서 화려한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뒤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를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앞에서, 예, 아름답고 이쁜 모습만 보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 불쌍하진 않아도 돼. 응. 이렇게 좋은 막 멋진 팬들이 사랑하고 응원하는데. 그래서 제가요, 예전에 MBC에서 제가 MBC를 빛낸 인물 그래갖고 사장님께 큰 상을 받았어요. 그거는, 예, 우리 그 어디죠? 송리산, 그 뭐예요? 송리산 법주사에서 가요베스트를 찍는데 우리 식구들이 차가 17대가 갔어. 버스가. 그렇게 많은 분들이 조직력을 이끌어 간다는 건요, 그게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거야.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이명웅씨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예, 우리가 좀 뭔가 하나가 실수하는 경우도 정말 있거든. 사람이잖아. 그럼 에이 이게 잘못 받는 게 왜 저것이 왜 저런가 이렇게 하지 마. 사람이라 좋을 수도 있고
화면에 나왔는데 너무 표현을 더 좋을 수도 있고 인상 찡글 수도 있고 그렇지 않냐? 그려 안 그려고 그래서 화려한 모습만 보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요 운동선수가 예, 금메달을 따고 은메달을 따고 동메달을 따잖아요. 그거는 무엇의 결실인지 아세요? 땀의 결실. 땀을 얼만큼 흘렸냐에 따라서 나온 거예요. 근데 1등, 2등, 3등 안 하면 꽝이에요. 쳐다보지도 않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 여러분들 아시죠? 자, 우리 지역에서 아파트 안에서 1등하기도 어려워요. 그래 안 그래요? 자, 내 동네에서 1등하기 어려워요. 청주시에서 1등하기 더 어려워요. 예, 전국에서 1등하고 나가서 올림픽 뭐 아시안 게임 이런 데서 1등하는 건 그건 정말 정말 우리 박태환 선수가 수영하는 박태환 선수가 밥 먹고 자는 시간 잠깐 자는 시간 빼고는 계속 물속에 살았다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태능 선수촌에서 휴가를 받았고 나왔는데 누나가 명동을 데리고 갔대요. 그랬더니 얘가 너무 놀래갖고 누나 이거 진짜 우리나라 맞아? 누나 이거 진짜 우리나라 맞아? 이러는데 가슴이 너무 아팠다. 그런데 1등하면 박태환 난리라잖아. 근데 거기서 조금 잘못하거나 뭔가 탈락하면 그냥 쳐다도 안 보잖아요. 일평생을 그 사람은 국가대표 달고 국가를 위해서 한 거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축구하다가 막 뭐 무슨 발 헛발질하면 막 욕하잖아. 에이 저렇게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어? 그냥 네가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 정말 정말 애쓰는 거거든요.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연예인들이요 오디션 프로그램 하는 것도 앞에서 막이래도요 뒤에서 우리가 오리가 물에서 안 빠지려고 발을 얼마나 젖는지 아시죠? 전부 다 그 시청률 올라가는 화려한 무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엄청나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이명호 없는 생일 파티 하는 거 알 거 아니야. 그죠? 이럴 때 에너지를 받고 힘을 받는 거예요. 박수 한번. 아디 네. 아디 네. 자 그러면 예 자 이건 이제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이제 자 이번에는요 신나겠으니까 또 최신곡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자 이 노래 또한 어떻게 부르는지 내가 봐야지 돼 정말 어떻게 부르는지 내가 볼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겁내는 거 봐라 또 겁내는 거 아주 눈들이 계속 막 이렇게 초점을 이루네 어디서 또 혼날라나 물러갔네 막 이래가면서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시
썼죠? 서른도씨. 자, 이 노래는요 서른도씨 정도의 나이가 되면 나온 거예요. 이거는 젊은 사람은 이런 가사 잘 못 써. 보실래요? 당신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사람인지, 그치? 세월이 흐르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당신이 얼마나 내게 필요한 사람인지 세월이 지나가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 사랑해요, 사랑해요. 날 믿고 따라준 사람아,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그 다음 뭐요? 왜 이리? 여기가 정답이에요. 예, 네,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그런데 왜 눈물 나냐고. 슬퍼서 나는 거 아니고, 어때요? 감동하고 고마워서. 예, 지금까지 같이 살아줘서 너무 고맙고, 처음에 결혼해갖고 그냥 죽뚱살뚱 싸우다가 이제 이만큼 살아보니까 이니만한 양반이 음성 그려 안 그려? 그래요. 얼굴에 보니까 눈이 아주 맞다고 하네. 예, 맞아. 정말 그렇잖아요. 자, 두 분은 젊었을 때, 예, 젊었을 때는 연인관계, 연인관계. 이게 세대 때, 그때는 무슨 관계라고요? 연인관계. 자, 그 다음에 중년 정도가 딱 되잖아요. 그럼 무슨 관계? 친구 관계. 이야기도 나누고 손잡고 그 사랑으로 막 왔다 갔다 그런 게 아니라 친구처럼 의논도 하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그 다음에 장년에서 노년으로 넘어가면 무슨 관계? 보호자 관계. 엥? 내가 먼저 아플 수 있고 니가 먼저 아플 수 있고. 그럴 때 누가 해줘요? 자, 한 자식은 한 부모는 열 자식을 길러내지만 열 자식은 한 부모를 못 모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배우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물 한 잔 갖다 달라는 것도 배우자가 가장 불편하지 않다는 거지. 예, 누워있어도 아내나 남편이 해주는 게 가장 편안하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왜 이리 눈물이 나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가사가 나왔을까, 이런 멜로디가 나왔을까, 기가 막혀요. 이 노래를 왜 서른도 씨가 이명웅 씨한테 줬을까? 왜? 바램과 보랏빛 엽서를 부른 걸 보고 만든 거예요.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엄청이 잘 맞추지, 나? 네! 이명웅이 세계 가수가 된다는 것 내가 맞췄잖아. 네! 엄청이 잘 맞췄지. 맞죠? 그래서 노래가 정말 당신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사람인지 세월이 지나고 지금 저 뒤에서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다 그래. 그러고 계신데 그렇게 하지는 않지. 그래,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우리 있잖아, 웃다가 막 숨 쉬는데 이렇게 그럴 때는 내가 500원씩 받거든? 근데 이렇게 이렇게 무슨 500원 받는데 이렇게 받고 웃으면 1000원 받아.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웃어갔다가 자, 그래서 당신이 얼마나 내게 할 때요 조금만 부드럽게 해주시면 진짜 좋아. 이거는 아까처럼 가르쳐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당 하고 밀어주는 거예요. 신이 얼마나 되게 이렇게 당 하고 밀어주는 거예요. 시작. 당신이 얼마나 되게 또 밀어. 소중한 사람인지 또 밀어. 세월이 흐르고 보니 이제 알 것 방법이 이렇다는 거예요. 밀어주고, 우리가요 노래는요 밀고 땡기고 요런 맛을 낼 줄 알아야겠다는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이렇게 아주 대스타를 내가 응원하고, 예, 내가 팬이라 그러면 그 정도는 조금 해야 된다는 거지. 당신이 월매나 나게 필요한 사람인지 이렇게 하면 뒤에 앉아? 그럼 영웅 씨 돼서 나가 하지 말고. 뭐 말인지 알죠? 자, 그래서 친구도
1절부터 2절까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밀고 살짝 내려놓고 또 밀고 또 살짝 내려놓고 또 밀고 또 살짝 내려놓고 이렇게 세 번 한번 따라해야요 아니야? 네. 얼마나 가만히 좀 귀경만 해? 시작! 밀고 살짝 내려놓고 밀고 살짝 내려놓고 갑시다. 자, 처음부터 2절까지 다 갈게요. 처음부터 2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가요. 자. 무슨 말만 하면 어떤 내 고개가 떨어져.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최은혜가. 당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야기를 최은혜가 하니까 내가 그거를 실천하고 살지는 못하지만 맞아 맞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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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끼리끼리 만나는 거야. 예, 최은혜들의 시는 짜라자 짜고 오빠 차고 러브샷 찾고 이런 거 하나도 없어. 자 이번에는 또 뭐를 한번 가느냐. 우리 저기 아 제가 보니까 이명웅 씨 그 F에 곡이 뭐뭐뭐뭐가 있나 했더니 이명웅 씨가 박서지 씨 노래도 했더라고. 사랑할라이. 저는 여러분이 있잖아요. 이명웅 씨도 응원하고 박서진 씨도 응원하고 풍금 씨도 응원하고 배아연 씨도 응원하고 민수현도 응원하고 다 응원합니다. 그래서 자, 요 노래를 우리 한번 불러도 될까요? 예. 그래, 자, 그건 뭐냐면 이거 봐봐요. 정말 성숙한 팬층은 내 가수도 사랑하지만 남의 가수도 응원할 줄 아는 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맞죠? 자, 우리가 어른은 다 어른 되는 거 아시죠? 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나이가 먹잖아. 세월이 가서 나이를 한 살씩 먹여주죠. 그게 어른이요. 근데 다 어른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어른이요? 어른 값을 나는 어른이 성숙한 어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남들이 하기 어려운 걸 했을 때 그게 어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팬만 해주는 게 아니라 남의 것도 응원해 줄 줄 아는 그런 멋진 예 팬클럽 맞죠? 네. 자 한번 불러볼까요? 예 박서진 씨의 사랑을 나입니다. 갑시다! 야! 갑시다!
이게 이 글자는 정말로 왜 그러냐면 내 가수가 하는 노래가 아닌 예, 내 가수의 노래가 아닌 노래를 하면서 이렇게 아니 충북회 지회장님 정말 대단하시단 말이야. 저기 가서 춤추라고 일하라고 마음씨가 굉장히 넓네.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자 우리 춤추자님 박수 한번 주세요. 진짜 멋있다. 반응을 보는 거예요. 저희는 이게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려. 가수들이 올 때마다 제가 화요일마다 초대 가수를 모시는데 제 이제 그 그리한글 채널 TV에서 모시는데 그 가수를 다 응원해요. 제가 진짜로 어느 한 사람 빼놓지 않고 우리 TV에 왔던 분들은요 무조건 이제는 어떻게 돼? 그냥 만약에 이명웅이나 박서진이 아니고 우리 이명웅 우리 박서진이 돼. 그렇게 그렇게 해서 모든 가수를 응원해 주고 싶어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 저는 누구 하나만 응원하는 게 아닌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이 등이 많으니까 이쁘죠. 그래서 밤하늘에는 별이 많아서 밤하늘이 이쁘다고 하잖아.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이쁘다고 하는데 우리 가수한테 그 얘기를 해요. 이명웅 별도 있고 박서진 별도 있고 아까 말한 풍금 별도 있고 아연이 별도 있고 노수현 별도 있고 뭐 있잖아요. 별들이 소름돋이 별도 있고 누구 별도 있고 별이 많잖아. 그 별이 많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그 안에서 조금 더 빛나는 별이 있고 조금 더 작은 별이 있어. 그죠? 그 별이 많았을 때 밤하늘이 아름다운 거지. 이명웅 별만 덜렁 떠 있으면 하늘을 누가 보겠냐고. 필요하고요. 맞잖아. 그런데 조금 아까 이 사랑할 나이를 부르면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의 분위기를 보니까 정말 멋있다. 이게 뭐냐면 내 가수 노래가 아니면 이렇게 신나게 안 해요.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근데 회장이 저 뒤로 가더라고. 가더니 오히려 회장님이 예를 들어서 아니 우리 가수 노래가 아니네 이렇게 되면 그냥 대충 못 갈 거 이러고 있을 수도 있는데 아 저걸 벗어 이렇게 그래서 왜 가나 그랬어. 노래 하지 말라고 가나 그랬더니 난리가 남겨 막 이렇게 진짜 멋지다. 저는 자 보세요 내 가수가 나와 어딘가 프로그램에 그럼 댓글로 요즘 막 채팅 머리 엄청 하잖아 막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채팅해도요 예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팬이 아무리 많아도요 내 가수가 나왔을 때 응원을 하고 또 다른 예를 들어서 풍금 가수가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풍금 가수 팬들이 응원할 수 있도록 조금 심어줘야 돼. 뭔 말인지 알죠? 자 이게 예의야. 이렇게 쓰지? 쓰면 다른 사람들이 임명웅 많이는 썼는데 이야 이 지금 나오는 가수가 찌그러진다. 화려하게 이별도 빛나고 저별도 빛나게 조금만 참아주면 좋겠는데 임명웅은 팬이 이렇게 많으니까 저서 여기는 1000명이라면 여기는 10명이니까 10명이 한 군데 쓰는데 임명웅 원막 1000개가 있으니까 되더라뇨. 그러면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약자에게 힘이 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약자에게 정을 주는 거야. 그 사람을 찾는 거야. 뭔 말인지 알죠? 너무 설치고 너무 나대면 그러면 욕먹고 누가 가수가. 그래서 지금 저는 사랑할 나이가 이명웅씨 그 이 가수 이명을 치니까 밑에 있는 거야 그게. 아니 보세요 진짜로 내가 이걸 꼭 하려고 한답니다. 이 노래를 이명웅씨가 해줬구나. 그랬구나 라고 했어요. 근데 또 박서진씨도 이명웅씨 노래 하잖아. 얼마나 이쁘냐고. 그래서 저는 이명웅씨 노래도 내가 프로그램 할 때 하고 박서진씨 노래도 하고 또 그 안에 채팅창에 누가 들어서 또 그냥 반 노래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분들을 응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이렇게 우리 충북 지회장님께서 말씀을 딱 주셨는데 정말 한 박자 마치고 갑니다. 해서 마침 제가 올 수 있는 시간이 오늘밖에 없어요. 마침. 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7월달로 딱 넘어가면 시간이 한 개도 없습니다. 원래야 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수업을 빼고 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정말 들었고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조심스럽게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챙겨드려야 서운하지 않으실까요? 말도 왜 이렇게 이쁘게요? 아니 진짜 어떻게 챙겨드려야 서운하지 않으실까요? 뭘 챙기긴 챙겨. 그다음 거 챙기를 어떻게 한다고. 의미가 있지. 그런데 저도 아무데나 안 가. 알죠? 아무데나 가. 절대로 아무데나 안 가. 네. 너무 있잖아요. 말 한마디가 우리가 천년 빛을 감는다고 얼마나 이쁘게 말했는지 아까 얘기했죠? 어떻게 챙겨드려야 서운하지 않으실까요? 아, 어서 배워봐요! 여러분 있잖아요. 네, 이거 마이크 좀 드려야 되겠다. 우리가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 자, 이거 좀 드려볼게. 이리 와봐. 이리 와봐요. 진짜 우리 여기로 밑으로. 왜냐면 저 사진 찍을 때 자꾸. 봐봐요. 우리가요, 대장을 잘 만나야 돼, 우리가요. 단체장을. 그죠? 네. 정말 말 한마디에 제가요, 그냥 훅 오고 싶었어요. 아, 정말로. 그런데, 보면 볼수록 나 지금. 하셔, 괜찮아. 몇 번째 보는 거지?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보는 데 있잖아요. 보면 볼수록, 아, 참 멋진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우리 충북지회가, 예, 영웅시대 충북지회 맞죠? 그렇지, 영웅시대 충북지회가 아마 전국에서 가장 멋진 지회가 될 것 같습니다. 박수합니다. 너무 열정적으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저희들을 위해서 많은 걸 준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평생 은혜 잊지 않고 최은혜 선생님 노래교실 아까 말씀 들으셨죠? 화요일날 MBC 2시 반 월요일날 흥덕새마을 듣고 10시 반 10시 반 그리고 금요일날 현대백화점 10시 반 그렇지. 아는 딸이 큰일 났어. 그게 다 저희 회원분들 중에 시간 되시고 가능하신 분들 접수해서 재밌게 또 즐겨주시고요. 저거 그려 안 그려 최은혜 TV 유튜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게요. 안 눌러주시게요. 눌러주시고요. 눌러만 주시면 안 돼요. 화요일 8시 토요일 8시 방송에 참여하셔서 이명웅 보금자리 신청 많이 바랍니다. 시간이 이렇게 되지만 사랑력이 신곡이니까 네. 한번 또 가도 되겠죠? 네. 자, 우리가 사랑력까지 하고 그리고 살짝 우리가 한 시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몇 시예요? 3시 넘었죠? 그죠? 예, 너무 지루한 거 아니야 혹시? 아니요! 아하! 아 고라! 자, 그럼 사랑력을 한번 더 신곡이니까 요까지만 갈게요. 그러면 한 3시 반에 끝나게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루하지만 않으면 제가 사랑해요. 안 지루해요? 네. 가지 마까? 네. 자, 그러면 사랑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게 신곡이기 때문에 자. 자,
가지 제가 알려드릴게. 신곡이니까 지루하지만 않다면. 아니요. 각종 박수가 한 박도 늦은 거니까 지루하지 않아. 그냥 갈게. 자, 자 여러분 제가 요거를 사람이라고 좀 올려서 자 돌고 돌아 여기부터. 자 보이시죠? 자 돌고 돌아 사랑여 시작. 돌고 돌아 사랑여. 잘했어요. 자 돌고 돌아 다음에 4분 10초가 있어서 한 박자 쉬어야 돼. 그래서 이거를 쭉 끝까지 끌고 가면 되나 안 돼요? 안 돼요. 돌고 돌아 사랑여 이렇게 하면 되나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돌고에다가 조금 힘을 주시고 앞에 초기 부분에 주고 뒤에는 한 박자의 쉼표를 쉴 수 있도록 여운을 주는 거야. 돌고 돌아 사랑여 할 거야. 자 사랑여 또 어떻게 해요? 사랑, 랑, 랑. 그 다음, 사랑이 아니라, 사랑여. 하고, 쉼표를 우리가 또, 예, 알아줘야 되겠죠. 그죠? 네. 자, 자, 돌고, 시작. 돌고 돌아, 사랑여. 그렇지. 다시 한번 내려온대. 시작. 다시 한번 내려온대. 생각하고 해야 노래를. 어째 이렇게 표정도 없이 내려온대 이렇게 다시 한번 내려온대 리듬을 타라니까 다시 한번 내려온대 잘 내렸네. 아픔만 두고 시작. 아픔만 두고 내 말 들어봐 내 말 들어봐. 시끄러 시끄러 다 되지도 않는데 떠나면 어떡해. 두고 끌잖아 지금. 끌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픔만 두고 뒤에 3분 10초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뭐 달라고 안 보고 그냥 가. 아픔만 두고 이거잖아요. 네. 떠나가는 그죠? 네. 아픔만 두고 떠나가도 내가 이렇게 할까봐 이것까지 가르쳐준 거야. 시작. 아픔만 두고 떠나가는 그렇지! 그 다음 보세요. 저 시작. 저 이상은 말이 없는데 그럴 줄 알았어. 영웅아 그럴 줄 알았어. 이지? 이. 자 저기 차려날 때 어떻게 하냐면 저기 차려날 때 밑으로 뚝 떨어져. 저기 차는 시작. 저기 차는 시작. 잡았어. 말이 없는데 내가 안 했잖아. 내가 안 하면 먼저 하지 않기로 했잖아. 어째 내가 하는 영역까지 침범하냐 이 말이야. 자 저기 차 할 때 몸이 어떻게 돼요? 시작. 저기 차. 그렇지 그렇지. 저기 차는 이게 아니고 밑으로 목표까지 떨어져. 시작. 저기 차는 그럼 말이 없는데 저기 시작. 저기 차는 말이 없는 그렇지 여기까지 가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예. 에이. 내부터 그냥 끝난 다음에 해. 자 저기 차는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저기 차는 말이 없는데. 자 제가 이걸 왜 이렇게 하나 음악을 들어봐라 보셔요. 자 어떻게 가나 제가 이걸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거야. 음악 자체가 저기 차를 저기 차 이렇게가 아니라 저기 차는 저기 차 보세요. 떠나가는데 앞만 두고 봐요. 두고 떠나가 보세요. 음악
있잖아. 이 대목에서 또 잘한 척을 하면 안 되잖아. 태연이 원래 잘한 척하기로 유명한 것도. 네, 자, 저기 찬의 음악이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끊어줘야 돼. 몸으로 멋있게 이렇게 저기 차는 말이 없는데 노래방에서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야야 지금 화장실 갔다 오자. 얘 노래 부르는 동안 이렇게 하는데 근데 저기 차는 그러면 화장실 가고 싶은데 이렇게 꼬면서 그러니까 참어 엄마한테 자지 선생님 나는 이상하게 내가 노래 부를 때 애들이 다 화장실 가요. 이유가 있는 거야. 저기 차 말이 이렇게 하는데 엄마한테 알죠? 네. 너무 잘했어요. 자 여기까지 한번 다시 가볼게요. 자 어디서부터? 골고도라. 아이고 지상이 아주. 자 갑니다. 아니 입을 뭘 잘 돼요?
이게 마스크 썼다고 내가 모르는 거 아니야? 타고요, 타고요. 아, 이게 아니고, 아, 아. 우리 태어야 돼. 몸을 잘 잡지. 자, 아, 아, 사랑여. 그치? 여기까지 될까요? 네. 아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연이었습니다.